KT에 삼성 출신의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뒤 첫 번째로 한 것, 그것은 직원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KT는 이른바 명예퇴직으로 한꺼번에 KT 직원의 25%에 달하는 8,300명을 내보내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구조조정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는데요. 명퇴를 거부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보복성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KT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노조가 있는데요. 이 노조는 직원들이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사측과 협조해 구조조정을 도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중 객원 기자가 KT 노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대령이고 자행하는 황창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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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에 젊음을 바친 중년의 직원들이 회사와 황창규 회장의 반인권적인 경영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두 CFT라는 신설부서로 발령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업무나 연고지에 대한 고려 없이 보복성 집단 발령이 났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KT에서는 이런 반인권적인 그런 경영으로 자살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CFT가 세월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이 정년인 김태혁 씨는 동료들에게 희망퇴직을 만류했다가 경기도로 발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새로 맡은 업무가 힘들거나 생소해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것보다 회사에서 버림받았다는 얘도 가슴이 아프다. 짐을 챙기고 있는 김태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지점 측에서 희망퇴직을 안 하면 먼 지점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용 종이박스를 돌리기까지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 제공을 회사 제공한 게 이 박스입니다. 아,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가 편안하게 저기 정년하시지 어떻게 좀. 그냥 뭐 승질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옆에 동료들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밀려나니까 옆에서 안 거둘 수가 없고. KT가 특별 명예퇴직을 발표하며 신설한 CFT 부서. 크로스펑션 팀의 약자인데 영업 판매망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김태혁 씨를 비롯해 희망퇴직을 거부한 291명이 이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뉴스타파는 5월 말 지방에 신설된 CFT 사무실 3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급조된 사무실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당 팀장도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합리적으로 다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팀을 아주 만드는 거고 선거진 거나 그래가지고 요청 내놓을 리가 있나 이런다면 사람이 다양하게 살고 교육 시켜 하지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통신회사 사무실에 PC도 없이 앉아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기 뭐 인터넷 사야 되는데 인터넷 시장 장비가 이곳에 모인 KT 직원들은 CFT가 결국 자신들을 내보내기 위해 만든 임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을 주지 않는 이런 현상은 명예퇴직 신청 계획이 발표된 뒤부터 줄곧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일곱 시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가입자 오라는데도 자동차 키도 뺏고 차를 못 움직이게 하고 AS도 못하게 하고 영업도 못하게 하고 한 군데 강당에 심지어 몰아놓고 그 안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면담하고 그러면은 아닌 말로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겠다. KT는 또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15년 차 이상 전 직원에게 현재 근무지를 제외한 타지역 희망 전보 부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근무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속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들은 직원도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는데 내가 너 잘 되기는 내가 절대 못한다. 내가 너 잘 되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되는데
못되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야, 이 자식아! 내가 충고하는데 넌 그딴 식으로 살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내가 죽는다고 건데. 이런 전화를 받은 김성권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는 게 두려워 희망 근무지를 안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당당하고 싶은 게 이게 아빠의 이게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보이니까 그 창피하고 막 좀 그러더라고요. 이번 KT의 희망 퇴직은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KT 노사는 만 명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는 개인 영업과 개통, AS 업무 등 사업을 폐지하고 사무직과 기술직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명예퇴직제를 없애고 2015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본인과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천 명이 넘는 명예퇴직. 임금과 근로조건의 큰 후퇴가 예상되자 불과 보름 만에 직원들의 KT 탈출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54세 1년 차에 40% 임금이 삭감될 거다. 이렇게 팀장들이 조합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 이게 설이 아니라 현실로 온 거예요, 이제. 현실 앞에 딱 보여주면서 자, 희망이 있나 찾아봐라, 이 구석에서. KT 노조가 지난해 합의한 단체 협약 중 인사고과 F등급을 맞으면 직권 면직,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비연고지 기피부서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명예퇴직을 부추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먼 지방으로 보내서 노동강도 더 심한 일을 시킨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겠다. 앞으로는 지금만큼 돈을 주고 나가는 건 없다. KT 노동조합 규약은 노조위원장의 단체 교섭과 체결권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T 노조는 일반 조합원은 물론 대의원들이나 각 지부장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근로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협약을 회사 측과 맺었습니다. KT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섰고 희망 퇴직자들을 규합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벌일 예정입니다. 회사에 꼭두각시라고밖에는 못 보죠. 어용 노조도 아니고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그런 노조에 노조비 내는 게 아까워요.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놈 그 돈을 노조에서 저를 잘리기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생을 내세우며 KT 노사가 이해하기 힘든 동맹 관계를 맺은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노조는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된 이석채 전 회장을 낯뜨거울 정도의 말로 신임하고 낙하산 경력으로 사퇴 압력을 받은 그에게 강력한 우군임을 자인해왔습니다. 노사 상생을 했기 때문에 정기 근로감독도 한동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훈장도 받았고요. 우리 전임 노조위원장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KT는 적자 사업장도 아닌데 사실상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경영진들이. 그럼 법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권리를 노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다 보장받은 거죠.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 선거에도 회사가 간부를 동원해 사실상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팀장한테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직원이 KT 노사가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하도록 강요당했다며 구체적 정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문제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CP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조합원들이. CP 대상자로 선정되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거꾸로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충성 경쟁, 이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노사는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과 발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가동된 CP 프로그램 같은 노골적인 인력 퇴출과 부서 통폐합 등 효율성을 강조한 KT는 직원들의 과로사와 자살 등 사망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노조는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인 뭐 그들의 주장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뭐 법적 소송을 통해 가지고 뭐 수없이 지행을 해왔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 주장하는 건 다 패소로 끝났고요. 8,320명. 가장 씀씀이가 큰 시기에 수많은 가장들이 KT를 떠났습니다. KT는 민영화 이후 세 차례의 명예퇴직으로 무려 19,800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원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관계부터 안 좋아져요. 관계부터 안 좋아지는 게 민영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직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평점 제도가 있고 그 평점 제도에 따라 가지고 임금 제도가 개편이 되고 아빠 KT 들어가서 같이 일할 거야 그랬는데 그래 저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좋아 그런데 지금은 누가 KT 들어간다는 반대라는 입장이죠. 배임과 횡령 혐의로 퇴진한 이석채 전 회장은 퇴직금 11억여 원을 비롯해 업계 최고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효율성을 올린다며 직원들을 대거 잘라낸 KT의 경우 임원들의 연봉은 10년간 두 배가 올랐지만 직원의 연봉은 물가 상승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멀쩡한 가장들을 그렇게 막 반인권적이고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몰아내가지고 오히려 CEO들과 주주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더 많은 탐욕을 부리겠다는 거니까 제가 정말 한국의 그 해고의 역사에서도 가장 최악의 역사다. 최악의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년 전 민영화와 함께 KT의 이른바 상생의 노사 관계가 구축됐지만 결국 경영진만 살판 났고 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직장이 됐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주입니다.